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TV의 지식소믈리에 서화산이고요. 여러분 보티첼리라고 하는 화가 들어보셨죠? 여러분 보티첼리라고 하는 화가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의 화가로 불리는 분인데 이분의 초상화가 무려 1031억이라고 하는 놀라운 가격에 경매에서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예, 참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40년 만에 가격이 70배 뛰었다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9,218만 달러에 낙찰됐다고 해요. 아, 대단합니다. 아, 근데 여러분 보티첼리의 굉장히 뭐라 그럴까? 예. 초상화에서 중에서 뭐 비너스라 탄생 뭐 이렇게 유명한 작품들은 봤는데 이건 또 처음 봅니다, 저는. 예. 근데 굉장히 청년의 어떤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가 지금 이게 자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손이 이 안에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튀어나온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해가지고 되게 입체감이 있네요. 예. 마치 이 안에 진짜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비너스의 탄생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초기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화가 산드로 보티첼리의 희귀 초상화가 뉴욕 경매에서 1,000억 원이 넘는 금액에 팔렸다. 우와. 이탈리아 화가 작품 중 지금까지 가장 높은 가격이다. 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27일 전화와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된 미국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보티첼리의 작품 원형 메달을 든 청년이 약 1031억 원에 낙찰됐다. 낙찰자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러시아 측 고객을 둔 런던의 한 중개인이 이 금액을 제시한 것을 알렸다. 오, 러시아 사람인가? 전 소유주인 뉴욕 부동산 개발업자 셸던 솔로는 1982년 이 작품을 130만 달러에 구입했다 한 것으로 알려졌다. 40년 만에 70배나 가격이 뛰었다. 와, 이 사람은 도대체 얼마 지금 이득을 본 거야? 야. 미술계는 이 작품이 현재 남아있는 보티첼리 초상화 10여 점 중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작품의 수준도 굉장히 높은 작품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제성만 있는 게 아니라 작품의 질도 되게 높다. 여기 보시면 여기 와 이거 뭐야? 이 손에 든 이게 지금 메달이 이렇게 확대하면은 이렇게 정교하네요. 와 여기 보시면 이런 것까지 그죠? 무슨 융단 같은 거 이런 거 질감까지 표현이 돼 있네요. 대단하다. 이 작품은 1480년대 전후에 그린 것이다. 1480년 우리나라 세종대왕 사실 때 아닌가요? 초상화 주인공은 이탈리아 피렌체 메디치 가문의 한 사람으로 추정이 된다. 그렇군요. 긴 손가락과 동그란 메달 속 그림으로 밀어볼 때 14세기 시에나의 화가 바르테톨로메오 불가리니의 작품에도 등장하는 인물로 추정된다. 귀족 집안에 그저 잘 사는 상류층 자제였나 보죠. 야 이거 들고 있는 거 보니까 뭐 그렇게 크지도 않네요. 그렇죠? 아 실물 정도 사이즈 되나? 그래도 이게 놀랍다, 그죠? 이게 와 어떻게 이런 묘사를 할 수가 있지? 와. 이거 지금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네요. 이거 보니까 지금 한 15cm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지름이, 그죠?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정교하게 뭔가를 그려놓을 수 있었다니 대단합니다. 이야 신기하다. 와 저 이런 건 우리 집 창고 같은데 이런 거 하나 없나? 항상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 이런 거 볼 때마다. 자 그래서 오늘 보티첼리의 아주 귀한 초상화가 엄청나게 높은 가격으로 지금 낙찰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지금 이탈리아 지금 그것 중에서는 화가 작품 중에서 가장 높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또 1등이 궁금해지네요. 어떤 게 가장 비싼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항상 이런 거 보면 화제가 되잖아요. 이렇게 얼마에 팔렸다, 뭐 피카소의 작품이 뭐 몇백억에 팔렸다느니 고흐의 작품이 몇백억 팔렸다느니 그렇지만, 그렇죠? 사실은 그림의 이렇게 절대적 그림의 가치는 이런 금전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냥 이런 것을 통해서 아 이런 작품이 있구나, 아, 이런 소식을 통해서 아 이렇게 이전 작품이 비싸게 팔렸구나 정도로만 보면 되지, 그렇죠? 야, 그래서 1,000억에 팔렸으니까 이 그림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니까 가장 좋은 그림이겠네, 이렇게 꼭 반드시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역시 비싼 작품일수록 어떤
그 진기성, 희귀성이라든지 작품의 수준이 비례하는 경우가 많기는 많겠죠? 그죠? 다행히도 이 작품도 굉장히 제가 봤을 때 그냥 감탄이 나오는데요. 그죠? 여기 손이 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살짝 그림자를 그려 넣어서 마치 진짜 이 청년이 이렇게 실제로 여기, 그죠? 있는 것처럼 그림자 표시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표현을. 그런 착각이 들게 만드는 진짜 대단한 그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를 찾아볼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덕분에 즐겁게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